자, 근데 우리가 RSVPT를 쓰는 목적이 바로 요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방금 이 RSVPT 터널 쪽에 가보면 Config Router MPLS 이렇게 가보면 지금 여기에 여기 Fast Reroute라고 하는 게 enable 돼 있잖아요. 예? Fast Reroute enable 돼 있잖아요. 얘를 enable 하게 되면 이 패스를 바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뭘 만들어 놓냐면 디투어 터널이라는 걸 미리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보면 show router MPLS pass LSP 한 다음에 L 치고 pass P 치고 이렇게 디테일 보면 자 보세요. 프라이머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얘 입장에서 보면 5번, 4번, 17번으로 가고 있네요. 자, 얘 입장에서 보면 5번, 4번, 17번. 여기 5번, 4번, 17번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어떻게 되냐면 19번, 18번, 17번으로 가요. 19, 18, 7.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19, 18, 7.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1로 가고 있고 세컨더리는 1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면 바로 이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 이쪽에서 핑을 때려 보는데 라피드 핑이라고 해 가지고 1.1.1인데 카운트를 한 10만 개 정도, 그리고, 이? 뭐지? 100만 개. 이게, 그러면 요거 하나 있죠? 이점 하나가 10ms 정도 돼요. 점 하나가 10ms 정도 돼요. 그래서, 뭐지? 아니. 라우트 테이블. 이쪽도 반대로 핑해갖고 3.3.3.3으로. 자, 라피드 카운트 100만개 예 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일 거냐면 요 링크 죽일 거예요. 이거 뭐 1, 2, 1 아까 얘가 프라이머리가 1로 갔었고 세컨드리가 1로 갔었잖아요. 요거 1, 2, 1 죽일 거예요. IBR 라우터에 1, 2, 1 죽일 거예요. 1, 2, 1.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핑이 끊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컨피그 포트 121. 자, 이거 잘 보세요. 셧다운 하고 엔터 탁 쳤어요. 그랬더니 이 거의 지금 어디 여기 하나 끊어졌죠. 여기 그죠. 요거 하나 빠지죠. 이 10밀리에 복구가 되네 지금.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피지컬 링크라서 내가 다운을 안 시켜. 피지컬 링크 다운을 안 시키고 셧다운해서 그럴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이거를 이 효과를 뭘 가지고 얻은 거야, 지금? 뭘 가지고? 예? 이런 좋은 효과. 아, 그래서 이제 패스 바뀐 걸 봐야죠. 똑같은 명령인데 패스가 있는데 지금 이게 19, 18, 17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 원래부터 계산해 놨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놨었잖아요. 다시 이제 놓으셨던, 그 다음에 다시 놓으셨다 하고, 뭐야. 11, config port 12, 21. 놓으셨다. 예, 노셧다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config route MPLS info 보면 이 명령을 하나 쳐놓은 거예요. 이 명령.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명령 하나 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RSVP 터널이 무겁지만 장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커맨드 하나 쳐놓으니까 벌써 이 패스가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LDP.
LDP를 써보죠, LDP.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저런 거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또 하는 거야. 이 패스트 리라우트가 뭐 포인트 포인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완투안이 있고 뭐 퍼실리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원래 이렇게 엠페레스 T 터널 만들지 않아도 원래 LDP 터널이 있거든요. LDP 터널. 있으니까, 자, SDP 200 들어가, 100 들어가가지고, 자, no LSP, LSP 터널 지워버리고, 그냥 LDP 써요, LDP. 네. 이 LDP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 LDP 터널 쓰겠다는 거거든요. 다음 반대편에도 와서, 똑같이, config service 해가지고, SDP 100 들어가서 no LSP를 지워버리고 LDP. 예. 자, 이렇게 되면 show route 터널 테이블에 원래 LDP 올렸을 때 원래 LDP 올렸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뜻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에 의존하냐면 IGP 라우팅에 의존을 하거든요. IGP show route 라우팅 테이블 가보면 내가 192.168에 0.4 0.4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넥스톱이 176에 0.6이에요. 176에 0.6 show route pip 테이블에 가서 1번 보면 192.168 0.4가 176에 0.6으로 가면서 인터페이스는 2IBC01로 가는데 하여튼 196에 0.6이네요. 자, 0.6. 0.6이 176에 0.6이에요. 0.6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링크 타고 가는 거예요. 요링크. 그럼 얘는 요링크 탁 죽으면 다시 이런 링크를 타고 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보호를 누구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LDP는 뭐 이거 보호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IGP를 보호해야 돼. IGP. 그래서 IGP를 보호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config router ospf info 보면 loop free alternative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줘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loop free alternative라는 명령을 보면 show route routing table 이렇게 보면은 여기 뒤에 L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 L. 루프 프리 어베러블, 그러니까 LFP 넥스톱이 어베러블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how route route table 192.168에 0.4에 32에 alternative라는 명령이 0.4에 32가 있는데 alternative라는 명령이 치면 자 192.168.0.4인데 0.4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0.6으로 가는 건데 미리미리 0.16에 대해서 LFA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간다고? 0.6으로 간다고요. 이 그림에 보면 누구예요? 0.6이 요 링크예요. 121이에요. 121. 그래서 지금 핑 양쪽에서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라우터, 요 라우터 있잖아요, 요 라우터. IBR01의 P, 요 라우터에 121을 셧다운 해볼게요. 핑이 몇 개나 빠지는지. config route port 121. 지금은 RSVP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끊었어요. 어딨냐. 오, 조금 흔들렸죠, 이거? 많이. 예, 많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비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더 땡길 수 있었는데 BFD 지금 안 올려놨고요. 루프프리 얼터네이트는 있지만 BFD도 안 올려놨고 그 SPF 웨이팅 타임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끊긴 거지 뭐. 아, 근데 아까 LSP 그 뭐야 RSVPT는 어땠어요? 굉장히 빨랐잖아요. 커맨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RSVP T 터널을 이용